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10 뉴스를 교재로 삼습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뉴스는 10분 동안 진행되고 보통 하루에 3개 정도의 뉴스를 다루는데 저는 시간상 첫 뉴스 하나만 합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처음 나오는 5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이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정리해서 올려놔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CNN10 뉴스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영어를 잘 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들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참고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모르는 단어가 한 3개 정도 나오는 아주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나도 영어 못하니까 너도 영어 하지 말아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 잘하려면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에서 가장 기본 비동사 문법 공부한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 관련된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 있고 용법은 이렇다. 그런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나중에 고급 문법, 뭐 가정법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에다가 평소문밖에 못합니다. 뭐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부정의문문 만들려고 해도 벌써 문법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해 주시고요.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군대 갈 때까지는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헌책방에 가서 헌책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낭비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 누구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은 독학으로 해도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은 누구나 영어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해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 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이책 가지고 공부해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거 권합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이런 실력이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밝히는데 열심히 한다면은 전제가 붙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해도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야든지 고급 실력자가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적당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다는 기대는 마치 쉽고 편하게 큰돈벌수 있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제 뉴스 청취로 들어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하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에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나옵니다. 90% 이상이 길고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각자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 선생님이 번역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수업은 지난 10년 해도 효과 없었죠. 앞으로 10년 해도 또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번역하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번역할 시간과 영작할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꼭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오늘 1월 30일 뉴스를 가지고 합니다. 자, 일단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Welcome back.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I'm Coy Wire. This is CNN 10 here to help you kickstart your week with some of the top stories of the day and having a little bit of fun along the way. We start, though, with some really heavy news out of New Zealand. Record rainfall wreaking havoc o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island country over the weekend. Auckland, the nation's largest cit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신이 들은 뉴스가 어떤 뉴스였는지 잘 정리하셔서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나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기 단어 보시면서 짐작하는 거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세요.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짧게 잘라서 들려드리니까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대조해 주세요. Welcome back.
with some of the top stories of the day and have and having a little bit of fun along. Along the way. We start, though, with some really heavy news out of New Zealand. Record rainfall wreaking havoc o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island country over the weekend. Auckland, the nation's largest cit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자, 이제 2단계로 역으로 짧은 문구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예, 이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소리내서 영작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인 발음 한 번 더 들려드리니까 또 듣고 발음을 최대한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Welcome back.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I'm Coy Wire. This is CNN 10. Here to help you. Kickstart your week with some of the top stories of the day and have and having a little bit of fun along the way. We start, though, with some really heavy news out of New Zealand. Record rainfall wreaking havoc o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island country of the weekend. Auckland, the nation's largest cit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면은 시간도 두 배로 걸리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하시고 하고 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보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요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웰컴으로 시작했던 문장이 있죠. 시작. 네, 그 다음 문장 또 말하기 해주시고.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7단어 보시고 읽은 문장 차근차근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7단계 2부로서 그 다음에 나온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단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그 다음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Look at these scenes from the airport there which had to be closed as torrential downpours have caused major flooding with evacuations in the area. Several lives have been lost. On Friday, Auckland was hit with an average amount of rainfall for the entire month of January, all in just 1 hour's time. New Zealand Prime Minister Chris Hipkins says it's been an unprecedented event. More now from CNN International anchor and correspondent Michael Holmes. Mud on the floor. Waterlogged drawers. This is what the floods left behind in Auckland. This is the main waterway. This was someone's house, full of a lifetime of possessions. Residents say it took just minutes before chest-deep waters washed through it. No time to save anything except themselves. Yeah,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역시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하겠습니다. 첫 문장 요건 좀 길어서 좀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넘어가고. 자, 요 번역.